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과 함께 한 열흘 정도 이제 상황판단 기출 문제를 같이 정해야 될 김재형이라고 합니다. 더운 여름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뜻한 바 있어서 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열흘 동안을 걸쳐서 한번 저랑 같이 상황판단을 가지고 재미있게 놀아보시죠. 네,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PSET이라는 시험이라든지 다른 적성 시험이 좀 익숙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적성시험이 처음 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적성시험 어떻게 좀 준비해야 될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거기에 대한 말씀 잠깐 드려볼게요. 여러분, 적성시험 왜 힘들까요? 라는 말씀을 먼저 여쭤볼게요. 여러분, 항상 질문을 던지셔야 되거든요. 네, 질문을 던져야지 답을 줘요. 그렇지 않고 공부를 뭐 기출로 보면 된다더라, 뭐 끝난 모강 보면 된다더라 이렇게 하신다면 그냥 그 시스템에 젖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긴 한다? 근데 뭐가 안 늘어요? 맞아요. 만족할 만큼 점수가 안 나와요. 더 나갔으면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점수는 만족스럽더라도 내 점수가 내것 같지 않은 거예요. 이게 내거 맞나? 시험장 이게 나올 수 있을까? 하지만 이럴 때가 있어요. 점수가 좀 부족한, 못 나오더라도 이건 내 점수야. 내가 맞게 풀었어. 이런 자신감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자신감 없이 모강해서 뭐 8, 90점 맞는 것보단 차라리 자신감 있게 70점 후반이 훨씬 더 시험장에서 잘 운영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따라서 내가 왜 힘든 건지, 그리고 지금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함께 3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적성 시험이 어려운지 걔부터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께서 보통 시험 보셨던 것들은요, 그동안 익숙한 시험 어떤 시험들이죠? 이런 시험들이실 거예요. 자, 내 머릿속에 어떤 지식들이 있고요, 지식을 바탕으로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판단해 보시겠죠. 그렇죠? 어차피 정오를 판단해 보실 텐데 정오의 판단 기준들이 어디 있어요? 기준에 머리가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께서 하셔야 될 이유는 뭘까요? 공부하는 이유는요, 머릿속에 이책 내용들을 정리해내는 것. 이것이 무슨 시험이에요? 2차에서 보시는 암기 시험이죠. 더 나가서 암기 시험 넘어서서 여러분께서 한번 건 20년 동안은 이 공부 해오셨을 겁니다.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나서 요거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께서 피스 공부하실 때도요, 네, 그런 애티튜드로 들어오실 거예요. 머릿속에 있던 걸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출 강의를 들으실 때 어떻게 들으세요? 기존에 암기용 공부하듯이 해설 위주로 공부하고 들으시죠. 여기서부터 저는 의문점을 좀 갖고 강의를 하고 있어요. 실제 저는 이제 PSET 말고 로스쿨 쪽, 그다음에 이렇게 아침에 있으면 NCS 쪽, 이쪽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쪽 수험생들에 비해서 PSET 수험생이 가진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참으로 열심히 하세요. 그 이유는 다른 쪽 같은 경우는 나온 점수에 맞춰서 가는 시험이라면 여기는 컷을 넘겨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건 정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태도도 정말 좋아요. 여러분 괜히 계시다 칭찬드리는 것이 아니고 수업 분위기와 태도로 친다면 여러분께서는 정말 월등하게 상급이세요. 두 번째, 아쉬운 점은 무엇일까? 공 방법이에요.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잘못된 방법, 잘못된이라는 말씀드리니까 너무 좀 약간 뭐랄까 좀 강하니까요. 조금 적절하지 못한 방법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왜? 주위에서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피셋은 그냥 뭐 기출 문제 몇번 보고 풀고 넘어갔는데요. 나도 그럴 줄 알았던 거죠. 예, 그런데 막상 해보시면 좀 모자랄 때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2차라는 생각 드시니까 1차는 그냥 1차는 넘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의 참고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피셋 문제를 물어볼 수가 없어요. 문제를 가지고 어떤 해설을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공부하면 되지? 이게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제가 책들 보면요, 놀라운 일이 마치 암기식 공부하듯이 정해하더라고요. 까마득하게, 빡빡하게, 프린트되어 있고, 뭐, 필기되어 있고, 이 상태로 정리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좀 잘못됐습니다. 암기 시험이라는 것은 정리를 해가는 시험이라면, 적성 시험은요, 시험이 다가옴 다가올수록 백지를 가지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정리 다된 기출을 가지고 보니, 뭐가 높아질까요? 체감력이 높아지죠. 시험지 기출을 볼 때마다 수월해집니다. 익숙하니까. 이 상태로 시험장 갑니다. 그럼 체감 난이도가 몇배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방법이 좀 약간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그동안의 암기형 패러다임이었다면 지금은요,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보를 주죠. 처음 봤던 정보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적성시험이니까요. 정석시험이니까 이제는요, 여러분 머릿속에 내용이 잡혀져 있는 것들이 아니고요, 처음 봤던 조건들을 보셔야 돼요. 처음 봤던 조건들을 보시고, 이걸 보시고 어떻게 하시는 것, 그렇죠? 이 정오를요, 무엇을 통해서 예를 가지고 판별해 보셔야 돼요. 이런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성시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죠? 재시험이 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이게 원래 어디 있던 것, 여기 있던 게 일로 간 거죠. 여기서 문제 발생하죠.
여러분, 내 머리가 좀 약간 좀 우둔해. 내가 좀 모자라. 그럼 뭐로 커버하시면 돼? 시간으로 커버하시면 돼. 더 나가서 내가 정리 능력이 없어. 그때는요, 유능한 강사님께서 정리하시면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남들 2시간 공부할 때 4시간 공부하면 돼. 뭐만 하면 돼요. 시험장에 정리만 해가면 되는 게 그동안 암기시험에 썼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어떤 게임이죠? 자, 2분 줄 테니까 정리해봐. 하나, 둘, 셋, 문제 풀어. 이런 게임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대해서는께서 또 다시 스터디하세요. 왜못 풀었을까 고민하시고 생각하세요. 이거 생각하는데 왜못 풀었을까 풀수 있었는데? 적성시험 그럽니다. 시험만 주고 시간만 주면 웬만큼 풀수 있는 문제들이죠. 그럼 무슨 말일까? 중요한 것은 이 문제 풀고 안 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만큼 효율적으로 내용들을 내가 특히 제시문 내용들을 정리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따라서 뭐냐면 적성시험은 여러분 여기 핵심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핵심 있던 거였었어요. 그러다 자꾸만 암기형의 공부에 익숙해지니까 우리는 어디만 보죠? 보기의 정오를 가지고 공부하게 되는 거야. 요거 왜 맞지? 아, 요거 이래서 맞았구나. 틀렸구나. 이 게임이 아닌 거야. 거꾸로 어디요? 이쪽을 내가 얼만큼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지 여기에 우리 판단을 달렸다 볼수 있어요. 따라 정해보신다면 이 적성시험은 세 단계 단계로 볼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접근법이에요. 두 번째는요, 정리해법이에요. 세 번째는 풀이법이에요. 이세 가지를 배우셔야 돼요. 그동안은요, 우리는 접근과 정리를 할 필요 없는 시험 봤던 거죠. 무슨 시험? 암기형 시험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뭐가 추가됐습니까? 접근법과 정리법. 이게 추가됐던 거죠. 여기에 대한 보강이 없이 여기만 본다? 잘못된 거라,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 꼭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 열심히 하신 만큼 그 사람은 그래요. 열심히 안 했는데 점수가 잘 나온다. 이건 사기죠. 하지만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면 안타깝죠. 우리 한번 곧 극복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서 요것 좀 배우시면 될것 같아요. 요 강의 전했던 게 제가 패턴 5예요. 상황 판단을 5개 유형으로 나누었어요. 5가지는 언, 법도, 규논이에요. 언어 문제, 법조문, 도표, 규칙, 논리 게임. 한번 외워볼까요? 언법도 규논이에요. 오케이? 여러분, 벌써 저는 상황판단 강의 시작했습니다. 왜요? 정보를 얼만큼 빨리 먹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는 언어, 법조문 이러고 있을 때. 우리는요, 언법도 규논이에요. 언어 문제. 법률, 법조 문제. 도표 문제. 규칙 문제. 논리 게임 문제. 언법도 규는 5가지예요. 언법도 규는 익숙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출을 좀 보세요. 기출을 보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 언어로만 됐네. 도표가 있네. 규칙도 있네. 이렇게 판별해 볼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5개 나눠지면 문제가 다 풀려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보통 제가 이제 이번 기본 강의 통해서 기출을 하려고 말씀드렸냐면, 말이 기본 강의지 솔직히 책 보면 다 기출 문제 짜집기 한 거잖아요. 근데 기출 문제에서 그냥 언어에 몇개 풀면 늘어요? 그게 아니란 뜻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외형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기본 강의 전에 기초 강의 때 해드린 것은 뭐냐면, 상황 판단 40개가 이렇게 구분될 수 있어. 이렇게 정리해드린 거예요. 따라서 언법도 규논 정도야? 우리 뭘 배우면 될까? 각각의 유형별로 정말 필요한 정신들,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접근법과 정리법 배우면 되겠죠. 상판 공부하신 분들이요. 어려운 문제 뭐예요? 규칙과 논리 쪽 아니에요? 이쪽은 좀 수월하죠? 왜 그럴까요? 언어 제시문이에요. 그럼 접근법, 정리법이 크게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접근법 필요해요? 언어 문제에서 무슨 접근법 필요해? 읽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법만 해야 되는 건 쉬웠던 거예요. 그렇죠? 법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규칙과 논리 게임 왜 힘들까요? 어떻게 풀지 모르겠어요. 손을 못 대는 거죠. 어디를 배워야 되는 거니까. 접근법 몰라서 그랬던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께서 이 언어 접근 아 언어 접근법 정리법 풀이법 이세개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어디 쪽이다? 이쪽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시 한번 제시문 보기 쪽에 우리 어디 강점 줄 거예요? 여기 볼 거예요. 따라서 어느 쪽? 제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두 가지 보시면 돼요. 접근법과 정리법이야. 이것만 제대로 되시면 아마 풀이법은 제가 없더라도 아마 편하게 잘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정리해 볼 겁니다.